10살짜리 주애가 200만 원이 넘는 디올 코트 입어요. 그다음에 리설주는 샤넬백이 없는 게 없다고 소문이 났죠. 굶어 죽는 이민하고 사치를 즐기는 김씨 일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이게 다 39호시에서 벌어들이는 자금 중 일부로 호화 생활을 하는 건데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국가를 피방한다고 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비즈니스 때 발렌스 먹었지? 얘는 뭘 한다고 또 얘한테까지? 집이 뭐 완전 와. 하는 거야. 저걸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어 내보내는 게. 영상에서 본 것처럼 김정은 일가가 쓰는 이 사채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. 김정은이 집권 첫 해에 자동차, 스위스 시계, 모피, 귀금속 등 각종 사치품을 사면서 쓴 돈이 무려 6,886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. 이후에도 매해 7천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김정은 일가 사치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슈퍼카 나왔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한 100대 이상을 지금 컬렉션으로 갖고 있고 뭐 대충 추산으로 우리 돈으로 한 200억이 된다고 하는데 대단하다. 그중에서 이제 아이바크 풀만가드 S600 같은 경우에는 네. 1년에 10대 이하로 이 제작이 돼요. 가격은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고 방탄에 무슨 뭐 이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여기 받쳐 올라가죠. 와 진짜예요? 김정일이가 죽고 집권을 하잖아요.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5 관저라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싹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고 이러는데 쓴 돈만 1,680억이에요. 그리고 전국에 자지한 경치 좋고 산세 좋고 물 좋은 데는 김정은 특각이 없는 데가 없어요. 한 30여 곳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.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원산에 있는 김정은 특각이 제일 유명한데 저기 요트가 있는데 야, 요트 길이가 80m 그리고 요트에 우와. 풀장이 있어요. 풀장 있네요. 저기 네. 풀장 있네요.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39호시 자금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. 그래 우리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김정은을 분석을 할 때 서화적 취향이 있다고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매년 오락기, 모형 자동차, 항공기 등을 사는데 127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. 모형감, 모형 장난감.